여러분, 예수님도 스트레스를 받으실까요? 이 스트레스가 뭡니까? 여기 의학적 정의로 보면 스트레스란 외부의 위협, 공격 등에 대항해 신체를 보호하려는 신체와 심리의 변화 과정, 생체에 가해지는 여러 상해 및 자극에 대하여 신체에서 일어나는 비특이적인 생물 반응을 통칭한다. 심박 및 혈압 상승, 두통, 치통, 복통, 호흡곤란, 메스꺼움, 정서적으로 슬픔, 불안, 우울, 분노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 네.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한다 그 말이죠. 이 스트레스는 육체적인 고단함보다는 정신적 괴로움이 훨씬 더 크죠. 네. 사기를 당해도 스트레스를 받고요. 인간관계에서 실망을 겪게 되었을 때도 스트레스를 받고요. 죄를 지었을 때 숨기고 싶은데 발각될 것 같으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죠.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뼈가 마르고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정신적 고통과 번민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감동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놀라운 희생에 대해서 아주 희미하게만 알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분의 희생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그저 그냥 피상적이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그렇게 접근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지금 누가 기도하는 거죠? 예,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근데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으로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도 반응하죠? 예. 저도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뼈들이 끊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낀 적이 있어요. 누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러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떡합니까?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좀 봐주세요. 나좀 돌봐주세요.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그렇게 간절한 SOS를 보내죠. 지금 예수님도 너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셋을 따로 좀 부르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좀 그래도 이들만큼은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정말 예수님께 잘 공감해주고 정말 곁에 있으면 힘이 되고 그런 존재들이라서 특별히 이세 명에게 나랑 함께 있어달라 그런 인간적인 동정과 위로와 도움을 구하셨어요. 누가요? 예, 예수님이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껏 생각해왔던 그 예수님의 이미지에서 이런 모습은 없었을 겁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다 하실 수 있으시고, 완벽하고, 완전한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 사랑이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은 너무 낯설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고통당할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할만하시면, 가능하시면,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여기서 한마디 더 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아, 주님, 그러나 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다가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제자들에게 위로를 받고자 왔는데 특별히 그 따로 불렀던 이 세 제자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예,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로부터라도 위로받고 싶으셨는데 이 공감 능력 없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마음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도와줄 거라고, 나와 정말 끝까지 함께 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 아, 거기서 또 스트레스 받죠. 더욱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예수님이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 제자들마저 이러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그러셨어요. 그래서 섭섭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제자들이 불과 얼마 전에요, 나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단호한 어조로 그렇게 맹세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죽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심히 괴로워하는 이 시간에 함께 깨어서 기도조차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 언제는 나랑 함께 죽는다면서 근데 다 자고 있니? 다 말뿐이었구나. 예수님이 그런 그 실망과 서운한 마음이 드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좀 나와 깨어있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깨우셨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러 가셨죠.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다시 왔는데 좀 위로를 얻으려고 다시 와봤는데 보니까 또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그대로 자고 있어요. 그래서 또 깨우고 그리고 다시 기도하러 가셨다가 또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제자들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다시 왔더니 또 자고 있네요. 예수님께서 이 두려운 시간에, 이 시련의 시간에 제자들의 위로와 동정이라도 받고자 그렇게 갈망하셨는데 이 힘든 시간에 그 누구에게서도 인간적인 위로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홀로 씨름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극도의 스트레스, 그 긴장 속에서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땀과 피가 섞여 흐를 정도로 그렇게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거나 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뭐 뇌졸중, 흔히 중풍이라고 하죠. 그 반신불수가 됩니다. 이게 누가 뭐 몽둥이를 쳤습니까? 아니요. 외부의 상해가 전혀 없었는데 그 스트레스, 정신적 충격 하나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런 스트레스에 절정에 달렸다 보니까 지금 모세혈관이 다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괴롭고 이러한 스트레스 절정에서 지금 뭘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어요? 지금 뭘 간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뭘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겠냐는 겁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왜 왔어요?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게 해달라니. 그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냐니.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이것 말고 좀 다른 건 없냐고 지금 탄원하는 겁니다. 우린 지금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려움에 떠는 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성경에 계시된 말씀인데 우리는 이런 장면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죠. 안 좋은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 잔이 지나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지만 결국 그 잔을 마실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오후 3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더 이상 피할 수도 없고요. 더 이상 항거할 수도 없는 그 죽음의 기운과 영적인 고독 앞에서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슨 목적으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절규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의 최후의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어떤 영웅적인 모습이 보입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실망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지니고 사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못 죽죠. 인간이시니까 죽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인간적 성질이 동일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한결같이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이 대충 인간의 모습을 하시면서 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그 존재와 신성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모두 비우시고 우리와 동일한 성질과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다는 놀라운 사실. 근데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기적도 행하시고 좋은 말씀도 하시다가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왜 그렇죠? 인간인 아담이 죄를 지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를 천사가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이 대신 만회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실패는 인간이 회복시켜야 합니다.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공해야 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다가 인간으로서 죽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다면 그 기도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전혀요. 그 본인이 하나님이고 본인이 그 능력 자체를 가지고 있는데 뭘 누구한테 뭘 구한다는 말입니까? 구할 필요가 없죠. 그냥 꺼내 쓰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는 힘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분의 생애는 말 그대로 기도해서 구해서 받는 생애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순교자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구나. 오케이. 그건 알겠어.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이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장면은 사실 너무 추합니다. 뭐 아름답게 묘사할 만한 그런 모습이 별로 없어요. 여기 보면 온통 그 나약한 인간의 절규만 가득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믿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화형대에서 로마 경기장에서 칼에 목 베이고 십자가에 죽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죽을 때 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죽던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박해자들이 감동을 받습니까? 여러분 순교자들은요
사실 예수님보다 그 더한 육체적 그런 고통과 고문을 견뎌야 했어요. 눈앞에서 자녀를 죽입니다. 눈앞에서 배우자를 죽입니다. 결국엔 본인이 죽었습니다. 죽기 전까지도 고문에 못 이겨서 죽게 만드는 그 끔찍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죽었어요? 믿음을 지키려고요. 사실 예수님이 당한 것은요, 그들의 고통에 비해서 뭐 특별히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뭐 순교자들의 기록을 읽어보면 얼마나 끔찍하고,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런 모습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 얼굴이 환하게 밝게 빛나며 죽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승리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단지 육체적인 고통뿐이었다면 그분의 죽음은 순교자들의 죽음보다 고통스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고 있는데 왜 그랬어요? 왜 순교자들의 죽음보다도 못한 죽음처럼 보이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 순교자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전혀 다른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교자들의 죽음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그런 죽음입니다. 칼에 죽고,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늙어서 죽고, 뭐 이런 죽음이에요. 이 죽음의 형태가 어찌 되었든 간에 생물학적인 그런 죽음입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이 죽음 후에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예, 생명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안고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꺼이 장렬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사실 멀리 순교자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대신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뭐 그게 대수입니까? 그렇게 남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예수님 말고도 많은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으로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되는 그런 생물학적 죽음이 아닙니다. 또한 구원과 영생이 보장되는 의인의 죽음도 아니에요. 무슨 죽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주 얘기하죠. 그냥 늘상 얘기하죠. 예수님이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요? 우리가 늘 얘기하죠. 우리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내가 심판받고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 태어났으니 죽는 그런 죽음도 아니고요. 순교자로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무슨 죽음입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은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심판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들, 그 악인들이 받는 그 죽음, 그 형벌의 죽음, 영원한 멸망의 죽음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여기 반드시 죽는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을 의미해요? 태어나가지고 한번 죽게 되는 그 생물학적 죽음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영원한 멸망, 그 심판의 죽음을 의미합니까? 심판의 죽음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지금 아담이 살아있습니까? 죽고 없습니까? 죽고 없죠. 자, 그러면 아담이 지금 죽고 없는데 아담이 죽은 것은 여기 반드시 죽으리라 한 죽음을 아담이 죽었나요? 그 죽음을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습니다. 아담이 죽은 죽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생물학적 죽음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에게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 언제 죽습니까?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부활해가지고 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죽음을 죽게 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충족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아담이 범죄한 즉시 반드시 죽으리라 한 죽음은 그 심판의 죽음이 이미 집행이 됐어요. 언제 집행이 됐는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아담에게. 그걸 따먹으면. 근데 아담이 안 죽었어요. 아담 대신 죽은 이가 있었죠.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완벽한 그 세상에서 죽음의 그림자는 전혀 볼 수 없는 그 완전한 세상에서 최초로 생명체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어린 양이 죽어서 가죽을 내놨어요. 그들이 살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어야 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제사제도 있죠. 성막제도. 희생 제물을 바쳐서 죄를 용서받는 의식이 그 광야에서 모세가 시작한 게 아니라 에덴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어디서부터 가르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범죄가 이루어진 즉시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실제 죽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덴에서부터 어린 양으로서 아담 대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면서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어린 양이로다. 뭘 지고 가요? 죄를.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막 제도에서 죄인들이 양을 끌고 가서 뭐 합니까? 죽이죠. 그 양은 죄인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어라 하고 심판을 그 어린 양이 당해요. 그게 제사죠. 희생 제사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괜히 편애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 중요한 이 희생 제사의 필요성과 그 의미를 아담의 때로부터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제사입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제사 하나 드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제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그 죄를 속죄하는 어린 양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인간 대신에 누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아담만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 모두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죽음을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하면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이 뭡니까?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고 다 죽어요. 그리고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가 부활을 하죠.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인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한 의인들은 영생을 누리는데 부활한 악인들은 심판의 형벌을 받고 다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인은 한 번 죽고 한 번 부활하지만 악인은 한 번 죽고 한 번 부활해서 다시 죽습니다. 이것이 두 번 죽는 두 번째 죽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한 번 죽는 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이고 반드시 죽으리라 한 이 죽음은 심판의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인류는 원래 이렇게 두 번 죽어야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심판과 형벌의 죽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 후에 영생하게 됩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그 죽음을 당하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 복음의 원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죄인들이 마지막 날에 받는 심판의 형벌,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심판입니다. 죄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 마지막 반드시 죽을 때, 그 둘째 사망을 받을 때, 그때 그 죄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거에 어떤 마음인지 그걸 우리가 살짝 볼 수 있는 그런 묘사된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 땅의 임들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렵고 불안한지. 그 바위가 우리에게 떨어져서 차라리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지금 그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죠? 이건 악인들이 지금 심판받는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이들이 느꼈던, 죄인들이 느꼈던, 악인들이 마지막 심판을 당하면서 느꼈던 그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어요. 왜요? 왜요? 예수님이 죽은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니까, 의인의 죽음이 아니고 생물학적 죽음도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은 지금 죄인들이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우리 모든 죄가 다 드러나죠. 우리가 그렇게 숨기고 싶고 감추려 했던 그 나만 알고 있는 그 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알면 안 되는 그 나만 아는 죄, 여러분 그런 죄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밝혀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치, 그 불안, 그 두려움 견디지 못할 겁니다. 얼굴은 화끈거리고 심장은 두근대고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그 공포, 이것이 심판날에 죄인들이 느끼는 감정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그 죄책감과 두려움과 공포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몸에 지금 다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할 길이 하나 있죠. 내가 이렇게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회개하고 의의 길로 간 사람들은 이 심판을 피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렇게 말하지만 나를 위해 심판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죄 그건 사라져야 합니다. 죄는 악한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영원히 사라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분노를 그대로 감당하면서 그 회개치 않은 죄인으로 지금 멸망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순교하신 게 아니라 처벌당하고 있는 겁니다. 죄값을 치르고 지금 집행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그 절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속에서 나온 고통의 탄식이었어요. 이 십자가라는 죽음의 잔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받지 않으면 누가 받아요?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에서부터 이 죄의 짐을 지시고 이 심판을 당하시고 계속 이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괴로움. 그분의 육체와 정신을 찢어내는 듯한 이 고통,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자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절규한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심장이 찢어진 것은 그 심판받는 죄인의 고통 때문에 찢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는 그 육체적 고통만을 당하신 게 아니죠. 여러분 그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는 그냥 오로지 그 육체적 고통에 대한 초점을 뒀는데 그거 정도 당한 건 순교자들이 더 많이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지금 육체적 고통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심판을 당한 겁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자기를 버려버려서 영혼을 버렸고 어디에 사망에 이게 반드시 죽는 그 사망입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범죄자가 죽는 죽음입니다. 이 범죄자가 죽는 죽음을 당하려고 자기 영혼을 버려버렸어요. 이 사망이 무슨 사망입니까? 계시록의 둘째 사망이죠. 심판입니다. 이 사랑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아직 아무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런 고통을 느껴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 중에는 아직까지 아무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뭔지 경험해본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걸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했어요. 그 세상의 죄가 그분을 눌렀습니다. 최후 형벌을 당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을 짓눌렀습니다. 주님의 영혼을 짓누른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아무 응답이 없는 겁니다. 철저히 버림을 받아버렸어요. 죄는 그런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분리가 일어났어요. 그 분리의 공포가 예수님을 날카롭게 찌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가 아니라 형벌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성육신과 십자가의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예수님은 그렇게 멸망당해서 자신의 존재가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할지라도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정도가 아니라 그 존재가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고 해도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은 하나님으로 존재하기를 멈추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사건이죠. 그리고 십자가는 이제 그 인간의 존재 자체마저도 영원히 사라져버릴 수 있음을 각오하고 그 길로 가신 겁니다. 이건 그 단순한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의 단절을 감내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도대체 왜요? 왜? 별것도 아닌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다 버리고 이 죄된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인간들로부터 감사와 대접은커녕 무시와 멸시와 배척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한 그 사랑,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한 줌 죄가 되어서 죄와 함께 영원히 사라져 버릴지라도 인간을 기필코 구원하겠다는 그 사랑, 그 영원한 멸망을, 그 형벌을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묵묵히 다 받아내신 그 사랑, 도대체 세상 어느 종교에서 이런 신을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늘의 임금이셨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성난 폭도들의 주먹질에 이리저리 휘청거리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길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이 광경을 하나님도 보고 있고 천사들도 보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죄 때문인데 이 광경을 바라보는 직접 당사자인 우리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린 너무나 무정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아니 예수님은 부활할 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았을까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전지전능은 하늘에서 신성의 능력을 갖고 계실 때 그런 것이지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말 그대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만약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신성의 능력을 그대로 갖고 계셨다면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전부 사기입니다. 그는 인류를 기만한 대사기계 그게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능력을 하늘에 두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맛보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붙잡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할 미래를 볼 수가 없었어요. 본인이 정복자로서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올 것을 장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죄인이 심판을 받으면서 소망을 가진다면 그게 무슨 심판이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한 하늘 아버지의 불쾌하심과 형벌뿐이었습니다. 죄가 어떤 것인지 주님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가져온다는 걸 주님은 알아요. 그래서 그 형벌을 각오한 겁니다. 의인들은 의로운 죽음이기 때문에 부활이 소망이 있어요. 영생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이기 때문에 감히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3일 후에 나 부활할 거야 그걸 아셨다면 사실 겟세마네부터 십자가까지 다 쇼가 됩니다. 배우가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냥 대사들을 읊어대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쇼가 아닙니다. 그분의 생애는 쇼가 아니죠. 겟세마네에서부터 그토록 괴롭고 죽을 지경이 된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없이 죄인들이 느끼는 그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심판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던 성령은 떠나가셨습니다. 천사들도 그분 곁을 떠났습니다. 하늘 아버지도 그분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라고는 딱 하나 뭡니까? 죄인에 대한 심판뿐입니다. 어떠한 위로도 받지 못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희생의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습니다. 영원히 자신의 존재가 사라져버린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영원히 상실할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다니.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그대로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존재하기를 멈추고 영원히 없어져 버린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인간이 받아야 하는 죄의 형벌을 대신 받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신을 버리기 온다라고 선택하신 게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인간이 도대체 뭐길래 이토록 큰 값이 지불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면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치르신 희생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까? 하늘을 버리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순결한 분이 죄 그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순교자의 죽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절망의 경험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버림받아 심판을 당하면서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당신의 존재가 사라져버린다 할지라도 인간을 위해 기꺼이 쓴 잔을 마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값이 지불되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큰 구원을 거절하고 소홀히 하고 업신 여긴 자들의 운명이 어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입으로는 공언하면서 실제 행함으로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 얘기를 너무 쉽게 얘기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서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겨우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야 주님이 날 위해서 뭘 하셨는지 온전히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면류관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소리 높여 찬송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라고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예수님의 절망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간절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하늘을 떠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존재를 포기해버리신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경험이 날마다 더욱 깊어지게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